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핸들링 미싱 데이터, 판다스 부분을 마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에피소드가 판다스 챕터의 절반 정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 부분을 또 다시 한번 연속해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이 너무 길어서 반으로 나눴습니다. 핸들링 미싱 데이터, Identifying Missing Data예요. 일단 이게 어떤 의미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만듭니다. Asia와 State of Origin에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데이터가 없죠. Age 중에서 세 번째 로우. 그리고 State of Origin에서도 역시 데이터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없을 때 없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건데 요거 우리 머신러닝 할 때 상당히 앞으로 많이 쓰입니다. 많이 쓰이는데 기본적인 동작 메커니즘을 보죠. 먼저 MyDF에다 DropNA 메서드로 출하면 NA 있는 요 로우를 통째로 날립니다. 그래서 얘도 날아가고 얘도 날아가고 그죠? 디폴트는 로우예요. 나중에 칼럼으로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남는 건 뭐예요? 이렇게 0, 1, 3 이렇게 남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좀 이렇게 하면 아까운 데이터를 날려버리게 되잖아요. 이런 숫자는 그냥 허공으로 사라져 버리죠. 마찬가지 카노라고 하는 데이터도 허공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 다른 방식을 써서 데이터 미싱 데이터를 처리하게 돼요. 자,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써서 데이터를 처리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캐피탈이고 그리고 얘는 뭐예요? Population State, LGAS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을 해서 이렇게 미싱 데이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화면에 이렇게 미싱 데이터가 있는데 이럴 때 드롭 좀 전에 봤던 드롭 NA 그죠? 드롭 NA 똑같이 호출했는데 엑시스를 1로 주게 되면 1을 주게 되면 칼럼이 돼요. 디폴트는 제로입니다. 제로는 로죠. 따라서 칼럼 단위에서 NA가 있으면 다 날려버리죠. 그럼 얘 칼럼에서 첫 번째 뭐예요? 캐피탈에서 보시면은 얘와 얘가 난이 있으니까 캐피탈 부분이 사라지게 되고 LGA도 마찬가지 사라지고 Population도 사라지고 State도 사라지고 다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남는 것은 칼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덱스만 남아있게 됩니다. 그죠? 이 출력을 하게 되면 좀 특이한 방식은 뭘까요?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이걸 뭐 실행을 시키고 그런 다음에 요런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이고 그리고 요걸 실행시키면은 요렇게 0, 1, 2, 3, 4만 남아있죠. 칼럼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how에서 all이라고 옵션을 줄 수도 있으니 디폴트는 지금 axis는 제로가 됩니다. 지금은 이 상태에서 그죠? axis 말이 없으니까. 그래서 all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가 전부 다 난일 경우에만 다 날려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1번만 날아갔죠. 1번이 뭐예요? 1번 보시면은 1번이 다 데이터가 난이잖아요. 따라서 1번 로우만 날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다른 것 볼까요? 밑에 이어서 이번에 데이터 프레임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일단 돌려놓죠. 보시면은 슬래시 1, 슬래시는 따로 우리 설명드릴 겁니다. 엑시스 1이고 그리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여기다 난을 넣은 겁니다. 요 어떻게 됐는지 아시겠죠? ilog 썼고 ilog은 인덱스가 0, 1, 2, 3, 4니까 ilog을 쓴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 none을 넣어서 이런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죠? 자, 이런 구조를 만들어서 slash 1 했을 때 이렇게 됐습니다. slash 2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 slash 부분은 별도로 에피소드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또 slash 3로 되어 있어요. slash를 지금 설명을 아무래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보시면은 슬래시 3를 돌렸을 때는 이렇게 됩니다. 슬래시 3 지금 보시면은 이 경우에는 아무것도 날아간 게 1번만 날아갔네요. 1번 날아갔고 3번 날아갔고 줄 로에서 그죠? 그리고 슬래시 2에서는 어떻게 됐나요? 2에서는 데이터가 다른 데이터네요. 얘는 MyDF 데이터입니다. 그죠? 그리고 위에 있는 것은 얘는 DF1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것도 df1. 그래서 두 개 섞여버렸네요. 스래시라고 하는 것은 유효한 데이터가 몇 개가 있는지를 지정을 하는 겁니다. 유효한 데이터가 스래시 1이라고 그러면 유효한 데이터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거는 살려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디폴트는 엑시스 0입니다. 엑시스 0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엑시스 1이라고 하는 게 없다. 그렇다고 하면은 요렇게 봐요. 요렇게 0, 1, 2, 3, 4에서 요렇게 만약 x1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유효한 데이터가 하나라도 있으면 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근데 유효한 데이터가 하나라도 있는 거 보니까 다 하나씩은 다 있네요. 첫 번째 로우도 얘는 살아있고, 그죠? 제로라는 게 있고, 두 번째 로우도 이게 있고, 다 있죠. 그래서 만약 이렇게 하게 되면 아무것도 드롭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려보게 되면. 그죠? 0, 1, 2, 3, 4에서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엑시스를 1을 줬죠? 엑시스 1도 마찬가지입니다. 엑시스 이번엔 칼럼으로 보는 거예요. 칼럼으로 봐서 유효한 데이터가 하나만 있으면 살려놔라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지금 보면은, 보시면은 0, 1, 2 엑시스, 그죠? 몽땅 다 유효한 데이터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날려버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결과는 똑같게 나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주의 주목할 부분은 요 보시면 우리가 지금 칼럼 이름을 따로 안 줬잖아요. 따로 안 주면 디폴트로 0, 1, 2, 그죠? 마찬가지 디폴트로 0, 1, 2, 3, 4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칼럼이에요. 1, 얘도 칼럼. 앞에 있는 얘는 로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밑에도 보시면 이번에 슬래시를 2를 줬어요. 유효한 데이터가 두 개가 있으면 두 개 이상이면 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두 개 이상인 경우 보시면은 0, 1, 2에서 얘는 두 개가 안 되죠. 얘 하나밖에 없잖아요. 칼럼으로 봤을 때. 그죠? 그러니까 1번이 날아가고 0, 2만 남아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만약에 엑시스 1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엑시스 1이라는 글자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 로우로서 처리를 하죠. 로우로 처리해서 유효한 숫자가 두 개가 있으면 살려놔야 되는데 두 개가 안 되는 거 얘하고 얘는 두 개가 안 되죠. 유효한 숫자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얘는. 얘도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0번 로우와 1번 로우는 사라지고 2, 3, 4만 남게 됩니다. 쓰레시가 그런 의미예요. 별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별도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너무 쓰레시가 많이 나와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에 inputting value into missing data. missing data에다가 fill na에서 fill na 제로 na 그러니까 missing data를 제로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mydf mydf가 어떻게 되나요? mydf 여기서도 mydf 이번 슬래시 3 주고 있는데 위에 있는 데이터 보시기 바랍니다. 얘는 지금 엑시스가 제로죠. 디폴트요. 제로니까 로우에서 유효한 데이터가 3개가 있으면 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유효한 데이터가 3개 이상인 것들이에요. 얘 첫 번째는 4개, 두 번째는 3개, 네 번째는 하나, 둘, 셋, 4개. 그렇죠? 그리고 mydf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죠. mydf를 돌려보겠습니다. 자, mydf는 이렇게 생긴 게 mydf네요. 그렇죠? 위에 한번 언급이 됐겠죠. 그래서 유효한 데이터가 3개가 안 되는 것들은 얘 1번 얘 3개가 안 되죠. 2번 얘도 3개가 안 되죠. 얘 3개 되네요. 3번 얘가 3개가 안 되네요. 얘는 2개밖에 없네. 하나, 2개. 그렇죠? 자, 여기서 필 NA 제로 하면은 유효한 데이터 난은 다 제로로 채워놓은 겁니다.